제니가 될 거니까 꼬제니. 꼬제니? 이걸 완전 레전드 직캠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메이크업 자체는 컨셉은 그 교복 컨셉인데 메이크업은 이거 할 거예요. 뮤비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얼굴도 많이 타가지고 블러셔를 항상 할게요. 블러셔. 블러셔는 일단 되게 사랑스러운 핑크 연보라 계열 어딘가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모니터에서. 그래서 일단 연보라색 블러셔 먼저 바를 거예요. 앞광대 쪽에 발라줄게요. 이거는 거의 티가 안 나죠. 두 번째 블러셔입니다. 맥의 웰 드레스드예요. 이건 정말 그냥 정직한 핑크 느낌? 약간의 펄감이 살짝 있는데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조금 더 눈동자 쪽에 좀 더 가까운 데다가 약간 이렇게 살짝 이게, 이거 좀 보이죠? 보이죠 이건? 이렇게 눈썹이 이걸로 그려주고 약간 각 산이 좀 있는 스타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산을 어느 위치까지 잡을지를 거기서부터 꺾이면 됩니다. 앞은, 그러니까 아치 속눈썹 그릴 때 되게 쉬운 방법이 앞은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산을 딱 하나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쑥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일자처럼 느껴지게 하면 이렇게 약간 각진 아치형 느낌이 되게 잘 나요. 그 다음에 요거 영역 밖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걔를 좀 모아줄 거예요. 여긴 내려줄게요. 왜냐면 여기는 더 올라가 있는 눈썹이라서 최대한 대칭을 좀 맞추려면 얘는 좀 내리고 얘는 좀 이렇게 올려줘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색깔을 써볼게요. 이걸 베이스처럼 약간 깔 거예요. 눈 따라서 약간 동그랗게 형태를 잡아볼게요. 펄감 예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쉬머한 펄감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눈 앞머리부터 언더까지의 그 핑크빛 좀 발라볼게요. No! 우리 안 가요. 이렇게 눈 앞머리부터 살짝 붉으스름한, 약간 빨개졌죠? 해서 눈 뒤를 약간 열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쓱 빼주세요. 요거 발라볼게요, 요거. 여기 살짝 더 핑크핑크한 느낌 좀 더 줄게요. 얘는 좀 펄감이 되게 쉬머해서 이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루나솔 제미네이트 아이즈의 이 골드 브라운 컬러 요거 쓸게요. 그래서 눈매가 점점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는 느낌으로 고양이 눈. 그래서 손으로 살짝만 펴주면 경계 약간 지면서 약간 블렌딩 되면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꼬리 있는 쪽은 조금 더 잡아줄게요. 명확하게 이렇게 싹 올라간 느낌으로. 눈꼬리를 살짝 약간 물고기 라인 같은 건 아닌데 약간 밖으로 퍼지는 느낌으로 살짝만 잡아볼게요. 눈 앞머리도 약간만 연결감을 줄게요. 눈꼬리 한번 다시 떠봐 잡아줘요. 이렇게 고양이 눈매, 고양이 눈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은 예상외로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라인 정말 또렷하게만 그릴 거예요. 쑥쑥 쑥쑥 요런 느낌으로 또렷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주세요. 채워줄게요. 하이. 그 다음에 눈매가 특징이 눈 앞머리가 되게 뾰족하거든요. 이렇게 앞을 약간만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 나게. 그리고 눈꼬리가 원래 좀 더 도톰해요. 보통 아이라인 그릴 때 눈꼬리를 살짝 더 살려서 하면 눈이 확실히 올라가 보이죠? 다르죠 확실히. 그 다음에 최대한 액을 다 뺀 다음에 이제 언더를 그려볼게요. 언더가 눈동자 뒤까지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언더를 채워줍니다. 마스카라 갑시다. 떠봐. 이렇게 뷰러를 짱짱하게 집어줍니다. 인사는 하고 그냥. 이렇게 마스카라를 숑숑 바를게요. 짜잔아! 제니가 눈두덩에 점 있는 거 아세요? 아, 맞아, 맞아. 산 바로 아래쯤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을 그려줬습니다. 자, 립은 없는데? 되게 베이비 핑크 계열이라서 네, 원어원. 이렇게 약간 쳐가면서 바를게요. 립은 완전 누드 계열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 하면 끝이야? 끝인가? 끝인가 봐요. 오늘 화장 제니 따라 한번 해봤어요. 제니 특유의 눈빛. 안녕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갈게요. 여러분 집 꼭 되세요. 빠이빠이. 안녕.